회장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그 재훈이랑 허드로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배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질문을 주셨던 재혼 프로세서랑 쿼드로로 게임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출고되기 전에 재혼 스케일러블 골드 6142 프로세서인가 16코어에 32스레드 두개, 그러니까 32코어에 64스레드 프로세서죠. 그래픽카드는 쿼드로 P4000 이라는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700만원대의 어마무시한 가격대의 시스템이에요. 이걸로 과연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다는 걸 저번 저희 생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파티장으로 좀 제가 왔는데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프레임이 굉장히 안 나오네요. 하늘 프레임 가볼까요? 굉장히 높아요. 240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 지금 옵션 설정이 지금 3트라로 해놨거든요. 국민 옵션에 선명함까지 키고 100프레임이 안 나오네요. 떨어지면 35프레임 정도? 40? 아시다시피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프레임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P 시리즈에서 기사천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 하나랑 그 다음에 나왔죠. 조끼까지만 제가 입고 한번 싸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조끼. 지금 이 왼쪽 위에 있는 게 메모리 사용량이 맞죠? 예, 메모리 사용량인데 저게 지금 CPU도 1번 CPU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싸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이스 캠프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100만원짜리 넘는 그래픽카드로 게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쿼드로 무리가 있네요. 확실하게 GTX 시리즈로 비교했을 때 1050Ti나 1060 3기가 정도밖에 누가 지금 쏩니다. 지금 뒤쪽에서 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쏘네. 네, 뒤에서 쏘는데 싸워. 자, 잠시만요. 총알이 다 달 때까지 제가 지금 달았죠? 바로 위치 파악할게요.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네요. 저희가 이건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이거 게임용 그래픽카드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1700만원짜리 금액대에 재훈 CPU가 두 개 들어가고 쿼드로 P4000이라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고 384기가 정도의 ECC 메모리가 들어간 이 구성을 가지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컴퓨터도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구성이에요. 다른 게임도 해보려고 여기 보시면 툼레이더도 깔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바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됐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쿼드로와 재혼으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게임용 그래픽카드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컴퓨터는 항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이거 바로 꺼버리고 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